안녕하세요. 우리 동네 정보를 모아 모아 소개해드리는 우리 동네 정보통 김미진입니다. 여러분 혹시요 우리나라 위인에 대해서 얼마나 잘 알고 계세요? 사실 우리나라와 지역을 위해서 정말 많은 활약을 한 위인들은 알고 있지만 이분들이 정확하게 어떠한 일을 하셨고 또 어떻게 일생을 지내오셨는지는 모르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래서 오늘은요 그 중에서도 고려 초 문신이자 외교의 귀재라 불리던 장군이죠. 바로 서희 장군님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저 오늘 깃발 꽂았어요. 저만 따라오세요. 우리나라 최초의 외교관이자 우리 역사상 가장 실리적이고 성공적인 외교를 펼치며 나라를 지킨 것으로 칭송받고 있는 장위공 서희 선생. 서희 선생이 바로 이천에서 출생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지난 6월 선생의 업적을 기리기 위한 서희 테마파크가 개관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제가 역사관에 들어오기 전에 일단 주변을 쫙 봤는데 서희 장군님의 일생 일대를 정말 자세하게 만들어 놨더라고요. 네, 그렇죠. 이 역사관은 어떻게 만들어지게 된 건가요? 저희 서희 역사관은 지난 2008년도부터 시작을 해서 서희 선생의 위대한 업적에 대한 것을 선양하기 위해서 서희 선생 선양사업 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그때부터 지속적으로 매년 다양한 사업들을 시작해 왔습니다. 그러다가 지난 14년도에 우리 서희 테마파크를 조성하게 되고 그 내용에 채우기 위해서 우리 서희 역사관을 또 그 별도로 이제 조성하게 됐습니다. 서희 선생의 어를 되살리고 계승에 나가기 위해 다양한 활동을 펼치고 있는데요. 그중 하나가 바로 이곳 서희 테마파크입니다. 특히 서희 역사관은 1층 전시실과 2층 추모관으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서희 선생의 업적을 자세히 알 수 있습니다. 이곳 역사관에는 학예사가 상주해 있어 서희 선생에 대해 자세한 설명을 들을 수 있는데요. 제가 듣기로는 서희 장군님이 원래 영정이 없으셨다가 이번에 생기셨다고 들었어요. 이게 예, 그렇죠. 어떻게 뭔가요? 이게 지난 15년도에 2015년도죠. 2015년도에 동강 근호창 선생님께서 문화체육관광부가 지정하는 국가표준영정 제95호로 지정된 것인데 이 영정을 그리기 위해서 지금부터 천년 전의 인물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그 남아있는 사진이라든지 이런 게 있을 수가 없죠. 그래서 이 우리 이천서씨 대종중의 후손들 200명의 사진을 가지고 거기서 나와 있는 공통적인 분모를 소스를 하고 연구자들과 학자들의 고증을 받고 그런 그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6번의 심사 심의를 거쳐서 최종적으로 국가표준영정으로 지정된 것이죠. 이곳에서는 좀 더 쉽게 서희 선생에 대해 알아갈 수 있습니다. 각종 체험을 통해 역사 속 인물을 만나볼 수 있는데요. 어렵고 멀게만 느껴졌던 역사 속 인물이 역사관 체험을 통해 좀 더 현실감 있게 다가옵니다. 네, 서희 장군님이 외교를 뛰어나게 하심으로써 이제 진행된 결과를 봤잖아요. 네. 근데 만약에 서희 장군님이 홀로 너무 무서워서 네. 그 거란에 찾아가지 않았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서경 이남까지 이제 그 후퇴를 하자. 그럼 그 위쪽에 땅을 내주고 일종의 할지론이었죠. 그런 것들에 대해서 서희 선생님은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그렇게 하면 또 땅을 내달라고 요구할 것이다. 라고 이렇게 한 것을 보면은 아마도 남쪽으로 계속 우리 그 고려 영토가 축소되고 축소되고 하면서 그 결국에는 이제 작은 나라로 살아남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서희 선생은 거란의 소손령과 외교 단판을 벌여 거란군의 군사적 충돌을 막고 강동 육주를 고려 영토로 편입해 압록강까지 국경을 확장했는데요. 중국 학자들도 인정하는 탁월한 외교가입니다. 정말 우리 고장 이천에 이렇게 훌륭한 위인이 계셨다는 게 뭔가 자긍심도 느껴지고요. 또 자랑하고 싶은 약간 그런 느낌이 드는데요. 저뿐만 아니라 많은 이천분들이 오셔서 우리 서희 장군님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아가셨으면 좋겠어요. 역사하면 어렵다고만 생각하죠. 이곳 역사관을 둘러보며 다양한 체험을 하다 보면 좀 더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어른인 저도 신기한데 우리 아이들은 더 호기심이 생기겠죠? 역사관을 뒤로하고 찾아간 곳은 바로 추모관. 학예사님, 예. 확실히 이곳은 방금 전까지 봤던 역사관과는 또 다른 느낌인데요. 이곳은 어딘가요? 여기는 그 우리 서희 선생 영정을 모시고 있는 추모관입니다. 그 전시관에서도 잠깐 보셨지만은
국가 표준 영정 제95호로 지정되어 있는 그 서희 선생 영정을 이제 바라보면서 또 당시에 서희 선생의 여러 가지 활동과 위대한 업적들 이런 것들을 이제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리고 뭐 묵념하고 갈 수 있는 그런 추모의 공간입니다. 새삼 서희 선생의 업적이 얼마나 큰지 알게 되었는데요. 잠시나마 선생의 업적에 감사함을 전합니다. 이곳에서는 역사 산책로가 마련되어 있는데요. 길을 걷다 역사 속 인물을 마주하게 된다면 어떤 기분이 들까요? 역사 산책로에 조성된 조각상은 역사 속 인물을 마주한 것 같은 착각마저 들게 합니다. 오늘 이 서희 테마파크를 쭉 둘러보면서요. 역사관과 추모관 그리고 이렇게 산책로까지 쭉 둘러보니까요. 일단은 서희 장군님이 어떤 분이구나 이걸 딱 깨닫게 되었는데 일단 산책로 자체가요. 이렇게 동상들이 쭉 있잖아요. 서희 장군님이 어떻게 태어나셨고 어떠한 일을 하셨고 또 어떠한 업적을 남기셨는지 이러한 부분들이 동상으로 예쁘게 나와 있으니까 어른인 저도 이렇게 이해가 쏙쏙 되는데 우리 아이들도 서희 장군님 이런 분이셨어? 금방 깨닫게 되는 것 같아서 우리 아이들도 가족과 함께 오면 너무너무 좋을 것 같아요. 저도 나중에 또 와봐야 되겠어요. 너무 좋은데요. 위대한 업적을 남긴 인물을 우리는 위인이라고 하지요. 그동안 우리는 위인에 대해 얼마나 알고 있었나요? 장위공 서희 선생의 업적을 알리는 일이야말로 우리 후손들이 나라를 지키는 또 다른 방법이 아닐까 생각합니다.